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 웨이브 펌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될 제품입니다. 애터미 컬링 에센스 제품이 나왔습니다. 헤어 전용 제품이고요. 컬이 있는 헤어들의 전용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파마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타고난 곱슬이신 분들도 있고 워낙 좀 대중적으로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웨이브 펌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짧은 머리에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도 많이 하시고요. 머리숱이 없는 경우에 숱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도 하시고 직모보다는 좀 훨씬 더 사랑스럽고 예쁜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웨이브 펌 스타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파마가 할 때는 참 이렇게 미용실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탁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나올 때 너무 예쁜데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컬을 만져보면 아 제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네, 모발 에센스 기능이랑 헤어스타일링, 컬링 헤어스타일링을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열 보호 성분을 함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발 보호 성분을 함유를 해서 저 같은 이제 저는 평소에는 생머리다가 저희가 촬영이 있거나 이러면은 고데기를 사용을 해서 열로 스타일링을 하는 헤어를 가지고 있는데 열에 의해서 스타일링을 할 때 모발 손상을 최소화시켜주는 네, 모발 손상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많아요. 컬링 에센스가 뭐 사실 저가형, 아주 저가형도 있고요. 또 굉장히 고가형도 있는데 이렇게 에센스를 발랐더니 얘가 딱딱해져가지고 이렇게 저를 때리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 현상이 전혀 없는 에센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떡지는 현상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파마를 했다라는 거는 모발에다가 1차 손상을 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단백질에다 1차 손상을 가했다라는 이야기여서 이제 아무래도 파마를 하거나 염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모발이 조금 손상이 되게 되는데 해당 손상된 모발 이제 충분한 영양까지 같이 공급을 해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센스 기능과 헤어스타일링 기능을 한 번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컬링 에센스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마른 머리에 이제 에센스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바르시면 여러분 떡이십니다. 아무리 스타일링을 잘 하셔도 마른 머리에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된 머리에 바르시면 당연히 이렇게 끈적끈적 뭉치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머리를 이제 샴푸를 하시죠. 샴푸를 하신 다음에 타월 드라이를 하신 헤어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월 드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졌을 때는 물기가 좀 있고 바닥에는 물기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요거를 이렇게 손에 짜셔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드라이를 하시면 됩니다. 헤어 드라이기로 드라이를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고데기나 열 기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컬링 에센스의 사용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컬링 에센스라고 나오는 제품들의 공통 사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지키시고 그냥 마른 머리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가지고 있는 효과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에 의해서 모발 손상 방지에 도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해당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제모그린 L15이라는 성분이 모발 표면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이제 광택감이라 그러죠. 저희 이렇게 웨이브진 이렇게 헤어를 보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쫙 따라 내려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광택감을 부여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발에 손상된 부분 한번 이렇게 싹 깨끗하게 평평하게 덮어가지고 모발 손상을 보호를 해주면서 그 코팅된 부분으로 열이 침투를 안 하면서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료적으로는 저희가 얼마만큼 감소를 하는지 이미 체크가 완료된 원료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저희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전체 전성분이 들어있죠? 호호바씨 오일, 패키열매 오일, 드럼스틱 시추출물 이런 것들이 모발 탄력을 강화를 해주고 컬 유지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그런 성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컬 유지가 얼마나 되냐 하는 거죠. 발랐더니 뭐 예를 들면 예쁘게 잘 말았더니만 밖에 외출하는 순간 쭉 풀려서 내려오면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 24시간 후를 체크를 했습니다. 뭐 사실 컬 말고
하루 종일? 그 이상 있으실 일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가혹 조건으로 24시간 기준으로 컬이 얼마나 풀리는지,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림 증상이 없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컬링 에센스로 볼륨감을 줬던 부분들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도 역시 임상시험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웨이브 펌을 하시는 조금 나이가 이제 연령층이 조금 있으신 경우엔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같이 도포를 하셨을 때 실제로 볼륨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도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임상실험으로 체크도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느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용자 별도 FGI도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100% 정말 나는 이 제품에 100%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만큼 기존에 처음 했던 파머 스타일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젖은 머리에 사용을 하시고 젖은 머리에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헤어드라이를 하셔야 된다는 거. 헤어드라이를 사용하셔서 말리는 거를 그 이후에 에센스를 바른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그거는 꼭 다시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을 하실 때 정말 정확한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정말 컬링 에센스를 사용하기 전 스타일이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파마 머리가 정말 잘하면 너무 예쁜데 이제 잘 이제 스타일링을 못하면 진짜 부스스하거든요. 저희 흡사 삽살개 스타일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삽살개냐 아니면 정말 예쁜 컬 스타일이냐의 차이는 실제로 모발이 얼마나 탱글탱글 예쁘게 말려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시면 정말 스타일링의 뭐 다른 획기적인 변화보다도 정말 정돈다고 예쁜 스타일로 쉽게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제품을 옆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어떤 제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상을 가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버진실은 제가 사용을 해보려고 이미 떼놨어요. 보통은 이렇게 캡을 여시면 안쪽에 버진실이 붙어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손등에다가 제가 덜어봤는데 약간 물은 로션과 크림의 중간 정도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에 사용하시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 나는 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향에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이게 헤어량이 특히나 많으신 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면 향이 세면은 이게 딴 사람한테는 둘째치고 본인도 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느낄 수 있는 향으로 굉장히 적정한 부양률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로럴과 프루티가 합쳐진 향으로 되게 상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향이에요.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되게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향. 따로 헤어 퍼퓸을 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시면 정말 헤어 퍼퓸을 사용한 것처럼 진짜 산뜻하고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향이 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고요. 저는 지금 젖은 머리를 연출을 할 수 없으니까 마른 상태에서 스타일링이 된 머리에다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제 에멀전하고 로션, 크림 정도를 합쳐놓은 제형인데요. 이렇게 조금만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정돈을 해보시면 어때요? 잔머리 정돈이 확 되잖아요.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하게 잡으셔가지고 마무리 스타일링을 잡아주셔도 사실 무난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정을 하시는 헤어를 고정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발라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쩍쩍 붙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손이 끈적끈적하거나 쩍쩍 붙는 듯한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손에다 이렇게 발랐잖아요. 핸드크림 바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컬을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잘 만든 상태에서 쫙 그냥 하루 종일 잡아주는 그런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셨을 때 제가 아까 플래킹 현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득득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것처럼 머리가 차르륵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상태로 정말 예쁜 웨이브로 하루 종일 지속시켜주는 게 가장 큰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웨이브 펌 스타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국한된 제품입니다. 여러분 웨이브 펌 스타일을 가진 여자분들만을 위한 제품은 아니고 요즘 남자분들도 펌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나는 곱슬인데 거의 펌머 수준의 곱슬이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제품이니까 아마 웨이브를 가지고 계셨는데 기존에 나 정말 스타일링이 안 돼서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만나보시면 진짜 드라마틱한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